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자, 오디오는 없네. 오디오는 없고요. 오, 뭐야? 뭐야? 갑자기 갑자기? 횡단보도인데요?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어우, 사람이 없으나, 어머나. 어떻게 붙였어? 다시 한 번. 사람이 어떻게 붙였어? 사람이? 뛰어올랐어? 네. 자, 차가 부딪혔어. 자, 부딪히는 순간 차가 부딪혀서 붕뜬 거야? 본인이 뛰는 사람. 사람이 뛰는 거 그렇지? 네. 자, 다시 한 번.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어머. 여기서 이제 거꾸로 가볼게. 슬로우 비디오야. 자, 슬로우 비디오. 여기서 사람이 착 나와. 그렇지? 나오더니 차에 안 부딪히고 뛰어오르는 것 같지? 그렇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셨죠? 사실 여러분 봐야 돼요. 자, 투표하겠습니다. 일부러 뛰어올랐다. 놀라면 그럴 수 있다. 놀라면 급히 피하다가 피하면서 본넷 위로 본넷 투 원래는 위로 뭔데요? 본넷 본넷 아, 그, 본넷 그거 위로 아무도 위로 못 뛰어오를 수 있다. 알아들어요. 그냥 본넷이라고 해야 해.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에는 차를 세우면 안 되는데요. 거기에 차를 세웠어요. 거기에 차가 세워갖고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나오면서 모르고 나왔는데 차였으니까 손으로 먼저 짚나? 손으로 짚고. 김준혁 PD. 집중을 손으로 짚고서 뛰는 것 같지 않? 요거는 급히 나오다가 보고 놀래다가 잡다 보니까 몸이 저절로 스프링처럼 튕겨진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일부러 차를 향해서 벽 올라간 건지, 그거는 저희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 박명 저라는 교수는 나 같으면 저럴 때 진짜 몸이 놀래갖고 뛸 수도 있겠다. 차라리 깔리느니 빅점프에서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기계체조 선수 옛날에.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차가 있어. 그러면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부딪히면 깔리고 제가 퉁떠 뛰어서 위로 이렇게 점프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냐면 반대쪽을 보다가 마지막에 조금 이쪽 나한테 줘라. 그래, 더잘 보여. 네. 자, 그래야 저쪽 반대편을 바라보다가 이때 보면서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손을 짚으면서 이렇게 된 거야.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91%는 일부러 뛰어올랐다. 일부러 뛰어올랐으면 뭐 저게 자해공갈단 보험사기에 해당되는 거죠. 놀라면서 놀놀 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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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히 피하면서 본넷 위로 뛰어오를 수 있다. 그럴 수도 5%. 있어요. 예. 가능성 양쪽 다 있죠. 그런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면, 네. 자, 고의가 아니라면, 자, 이번에는 횡단보도 사고도 아니다. 1.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2. 안 보일 때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아니다. 이거를 또 투표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라면 결국 횡단보도 사고일까요? 아닐까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이와 똑같은 사고에서 비롯된 게 바로 그게 민식이법이에요. 민식이법 그 어린이 사고가 이와 똑같이,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그건 주점차는 아니었어. 그건 앞에 가던 차들이 잠깐 쓰니까 좌회전한 차들이 먼저 뒤에 차도 쓰잖아. 쓰다 보니까 횡단보도에 차두 대가 쓴 거야.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차가 있으니까 그 뒤쪽으로 나오는데 횡단보도 위인데 차가 있고 그차 뒤로 나오는데 어린이가 안 보인 거야.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만 이거는 주차고 그때는 앞에 그쭉 가다가 앞에 좌회전하기 위한 차가 때문에 막힌 것 같아요. 그게 정차 중이었고.
불법 정차는 아니었고, 그거는. 이거는 불법 주차고. 그 차이만 있지. 그 횡단보도 위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항상 속도를 줄이고, 브레이크. 일시정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섰다 가더라도 역시, 섰다 가는데 붙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단, 멈출 마음으로, 거의 멈출 마음으로, 그 횡단보도에 차 서 있는 그 차 사이. 그게 여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천천히. 여기도, 여기서 애가 나올 수 있어. 사람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래, 횡단보도에 꽉 막혀서 여기도 좀 떨어진 사람이 나올 수 있거든? 사람이든 어린, 뭐, 어린도 사람이구나, 참. 그렇죠.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좀 더 가서. 여기.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요 사이. 여기 지날 때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사람이 먼저 횡단보도에 들어서 있었으면 그건 횡단보도 사고예요. 그래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그 만약에 차가 먼저 들어왔는데 사람이 푸르륵 뛰어도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은 그때도 역시 횡단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봐. 일본은 횡단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횡단한 사람이 완전히 없다는 것이 명확할 때는 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정도로 천천히 조심해서 가야 돼. 지금 우리도 도로교 통법을 지금 고치고 있는데요. 이것도 고쳐져야 돼. 그래서 우리도 많은 걸 배워가는 거죠. 그렇지.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조심하면서 요 차들이 요것들이 문제지. 하여튼 잘 세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일부러 부딪힌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사람이 조금 먼저 들어온 걸 보여줘요.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 조금 더 먼저 들어온 걸 보여줘.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 1번입니다. 여러분들 49%, 51%. 근데 만일 차가 먼저 지났는데 순살같이 달려왔다 그러면 차가 횡단보도에 들어설 때는 없었는데 곧사로 순살같이 달려왔다 그럴 때는 보행자 보호 위반 아닙니다. 근데 보행자도 조심해야 돼요. 아 그럼 보행자 조심해야 돼요. 자기 몸인데. 그럼. 그리고 이럴 때 과실은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큰 것 같아 이럴 때? 지금? 이 사고. 여기서 발을 좀 도움 닿는 듯이 느끼기도 해. 여기서 봐봐. 약간 의심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또 어른들도 애들처럼 이렇게 콩청콩청 뛰는 사람도 있잖아. 네. 그래서 일부러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요거 횡단보도 사고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에서 이런 사고가 있으면 그게 민식이법입니다. 그리고 과실은 보행자 잘못도 크게 봅니다. 아니. 차. 차의 잘못 한 70% 볼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보면서 갑자기 뛰어나온 거 한 30%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사한 사건에서 20에서 30으로 판사가 고민하다가 25%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었어요. 네. 네. 식물인간 사건이었는데요. 그때는 과실 10%에 한 1억 5천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도 조심해야 되는데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자동차가 조금 더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예. 경찰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가해 차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경찰에서는 횡단보도 지날 때 무조건 일시정지에서 서행하는 것이다. 무조건이 아니에요. 보행자가 있을 때.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를 때는 멈출 마음에서 딱 멈출 수 있거든. 그래서 무조건 일시정지라는 건 아니에요. 횡단보도 앞에 정선이 있죠, 여기에. 정선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이쪽은 없어, 그지? 여기 정선이 있으면은 이 교차로에서 어떻게 해? 건너가다 말고. 없으면 횡단보도 앞에 서야 되고요. 저 뒤는 정선이 있을 거예요. 정선이 있네, 여기. 여기 멈추라는 거, 여기에.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근데 여기서 경찰은 무조건 서야 된다? 아, 여기 섰다가 가는데 튀어나오면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를 지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진짜 보험 사기의 그 의도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할 때는 경찰에게 이와 유사한 사고로 보상받은 게 있는지. 그래서 대체로 경찰과 보험사는요, 이런 사례가 처음이었다. 그러면 보험사기를 안 봅니다. 왜? 보험사기 의도가 있는지 아닌지를 들어가 볼 수가 없죠. 현미경으로 볼 수 있나? 뭐 내시경으로 보나? 어떻게 하나?
사람의 마음속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사례로 비슷한 사례로 보상받은 적이 여러 번 있다. 그럼 이제 보험 사기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지. 여하튼 운전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지날 때는 조심해 또 조심. 아까 주차장에서 어린이가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갔다 또 거의 느낌이 안 좋아서 발만 살짝 가다가 예. 급식 나타난 거. 그렇게 항상 이 치아가 확보될 때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여기서 섰네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여기서 섰어야지 그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 여기, 그지? 본넷이 여기 돼 있으면 사람이 안 보여. 그래도 어떻게 봐야 돼? 고개를 좀 빼서 보자니 그렇고, 그럴 때는 멈추면서 살짝 멈추면서 빵 가볍게 빵 그냥 빵이 아니라 가볍게 빵 찡 혹시 물어봐 빵빵 그러면서 이렇게 살피면서요. 그리고 발은 어떻게? 항상 브레이크. 이럴 때 지날 때는 발을 브레이크에 놓고, 그렇지. 속도를 여기서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 만약에 여기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다. 그리고 보행자 빨간불이면 자동차는 녹색이겠지. 그때는 그냥 가도 괜찮아. 그때는.